청소년기에 접어든 피그테일 소년의 주인은 피그테일 소년과 긴꼬리 원숭이 소녀를 각각의 고민형들과 함께 여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공원에 풀어주었습니다. 소녀는 지금 겁먹은 눈으로 이 공원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와서 혹시나 자신의 고민형을 뺏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그테일 소년이 그 아끼던 고민형을 팽겨치고 젊은 피그테일 아줌마를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라도 예전에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얼굴과 너무나 비슷해서 행여 자신의 엄마인가 생각하고 따라간 것이 아닐까요? 젊은 피그테일 아줌마는 소년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아봅니다. 아니면 피그테일 소년에게 누나가 있었는지, 그래서 예전에 펫샵으로 가기 전에 누나와 생이별을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자신의 누나가 아닌가 생각하며 고민형을 내팽겨치고 따라간 것일까요? 젊은 피그테일 아줌마가 자리를 떠나자 소년은 아쉬운 듯 쳐다봅니다. 지난번 고민형 사건 날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키라라는 긴꼬리 원숭이 누나와 소년이 함께 있습니다. 소년은 엎드린 채 주변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키라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나도 너처럼 아기 때부터 사람과 함께 살다가 내가 커지니까 어느 날 여기에 오게 되었어. 나도 너처럼 주인만 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는데 끝내 안 오더라고. 너의 주인도 그럴 거야? 너를 여기에 보낸 이유는 아마도 너가 나처럼 이 숲에서 다른 원숭이들과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를 여기에 보낸 것 같아. 슬퍼하지 마. 너는 남자니까 이제부터라도 다른 애들과 잘 지내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에게 쉬울 거야. 알았지? 피그테일 소년과 함께 온 긴꼬리 소녀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여전히 소녀는 인형을 꼭 안은 채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 저런 행동을 합니다.
불안 증세를 보이는 긴꼬리 원숭이는 피그테일 소년을 발견하자 조금씩 인형과 함께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나마 소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으려고 하는가 봅니다. 피그테일 소년도 긴꼬리 소녀가 옆에 있자 조금은 위안이 되는가 봅니다. 주변에 있는 바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꼬리 소녀가 인형을 팽겨치고 도망을 갑니다. 무슨 일일까요? 수컷 피그테일인 네오 아빠가 등장했습니다. 네오 아빠는 이 긴꼬리 소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긴꼬리 소녀는 여기 사원공원에 사는 다른 종류의 원숭이, 즉 긴꼬리 원숭이들과의 생김새가 많이 다릅니다. 아마도 레서스 혹은 리서스라고 불리는 원숭이인 것 같습니다. 이 레서스 원숭이는 침팬치 원숭이 다음으로 가장 사람과 흡사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실험 원숭이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멸종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그테일 소년이 네오 아빠에게 제법 까불기도 합니다. 네오 아빠인 톰은 피그테일 아저씨들 중에 그래도 제일 매너가 있는 아빠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에서스 긴꼬리 소녀는 레오 아빠가 또 자신에게 다가오자 도망을 갑니다. 네서스 긴꼬리 소녀는 아예 피그테일 소년의 등 위에 앉아있으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까처럼 레오 아빠가 자신에게 또 올까봐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피그테일 소녀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었던 피그테일 누나를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놀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그테일 소녀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었던 피그테일 레오도 만났습니다. 둘은 함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서스 긴꼬리 소녀는 혼자 외로이 놀고 있습니다. 피그테일 소녀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은데 소녀도 곧 적응을 하겠지요. 레서스 긴꼬리는 여기 캄보디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앙코르와트 사원에는 대부분 피그테일과 긴꼬리 원숭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펜몽키로 잘 알려진 스턴부드 테일 원숭이, 즉 아기 때 하얀 털을 가진 원숭이도 이 사원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레서스 긴꼬리 원숭이도 피그테일 소년처럼 잘 지내기를 바랐으면 합니다.